영상식 여러분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북한에는 백두혈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김씨 일가를 보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가지는 상징성은 북한 그 자체입니다. 김씨 일가 이퀄 북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근데 김정은이 신도 아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살찐 거 보니까 곧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갑자기 급사하면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을 때 전쟁 위기설만 터졌지 정작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좀 다른 사례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에는 자신의 후계자를 확실히 만들어두고 죽었기 때문에 권력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은 후계자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현재 아들 2명에 딸 1명이 있는데요. 문제가 이 자식들이 너무 어립니다. 장남이 2010년생입니다 만 12세인데요 나라를 통치하기엔 너무 어리죠.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면 급격한 권력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북한 입장에선 다행인 것이 정식 후계자는 아니지만 2인자에 가까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김여정이죠. 김여정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이곳은 요직 중의 요직인데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백두혈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 2인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김정은이 급사하게 되면 그 뒤를 이어 김여정이 북한을 통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단 김정은 자식들이 어리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대리청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시 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김여정이 여자인 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인지라 여자 수령을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서 김여정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도된 것이 관측되지 않아서 이러한 후계 작업을 하지 않고 수령 자리에 오르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김정은의 뒤를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만한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 북한 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의 아들이 다 잘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아들이 다 잘한다면 여기서도 정통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런 일이 비슷하게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긴 하지만 일본 전국시대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김여정과 김정은 아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여정도 확인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 권력 다툼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권력 다툼은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잔혹한 권력 다툼이 예상됩니다. 어쩌면 김여정이 기반이 없는 김정은의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일한 수령 자리에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전으로 번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전으로 번지면 우리는 급변 사태를 준비하는데요. 중국이 친중파를 앞세우면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한반도를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한반도를 점령하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동해로 나아갈 수가 있죠. 물론 이 내전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분쟁처럼 각종 종교나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내전이 아니라 단순히 권력 투쟁으로 생긴 내전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전으로 갈 가능성은 적겠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 오겠죠. 대한민국도 이에 대비해서 관련 작전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승인이 있다면 중국 개입 이후에 한국도 이 내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중국과의 충돌도 우려가 되는데요.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병아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가진 위치가 중국의 역량 강화와 정치적 팽창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하려고 노력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은 피하되 북한을 분할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얻으려고 시도할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걸 원하진 않고 있어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공격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국지적인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현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것은 정권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어느 시나리오로 가도 북한의 정권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붕괴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죠. 물론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긴 하나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왕자의 난등과 같은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